자, 갑니다. 와! 야. 야, 진짜 뭐 시원하게 나가버려요. 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던 부분인데요. 허스크바나 엔진 예초기를 한번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지 궁금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지금 허스크바나 예초기 종류별로 전부 다 여기서 직접 한번 잘라보고 모델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허스크바나 예초기 중에서 엔진 예초기가 50cc가 넘고 그리고 금액대가 100만원이나 넘는 명품 예초기가 또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요 제품까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잘리는 모습 그리고 얼마만큼 잘 밀고 나가는지 요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허스크바나 예초기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 모델 전부 다 투사이클의 엔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휘발유랑 엔진 오일이랑 섞어서 넣는 방식이고요. 모델은 첫 번째가 531RB고 배부식이고 샤프트는 일체형입니다. 33cc고요. 무게가 지금 8.7kg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541RB라는 모델이고요. 똑같이 배부식이고 이것도 일체형 샤프트로 되어 있고 41.5cc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양핸들이고 견착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모델은 525RS라는 굉장히 가볍게 휴대용으로 파지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나오는 모델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25.4cc고 무게가 5kg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굉장히 가볍게 나오는 모델이죠. 555RX-T 이 모델이 지금 엔진 예초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금액이 100만원이 조금 넘어가 있고요. 스펙도 지금 53.3cc로 엔진 예초기 중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제품이 저는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한 가지 모델씩 전부 다 똑같은 날을 장착해서 한번 잘라보고요. 진동이나 잘리는 모습에 초점을 두고 오늘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호장구를 제가 무릎이랑 얼굴에 다 착용을 했는데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초기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꼭 보호장구를 장착을 하시고요. 일단 531 모델 먼저 제가 2도나를 장착해서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4월달이라서 긴 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억센 나무 가지들을 제가 한번 쳐볼게요. 악셀을 올렸고요. 야, 이게 생각보다 진짜 가볍고 이게 일체형이라서 그런지 진동이 정말 적다. 일단 한번 잘라볼게요. 갑니다. 야, 일단 이 531이 이 배부식 치고는 허스크바나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서 가장 CC가 낮아서 좀 약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정말 강합니다. 한번 더 잘라볼게요. 갑니다. 야, 그냥 붉은 가지도 그냥 나가고요. 이게 일단 가장 크게 와닿는 게 보통 이게 분리형 샤프트 같은 경우 이렇게 금방처럼 흙이나 땅을 쳤을 때 여기 진동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진동이 확실히 적다. 그리고 무게도 혼다보다는 많이 가벼운 것 같아요. 531 모델은 이렇게 지금 잘리는 모습인데 너무 괜찮았어요. 일단 바로 541 요거보다 한 단계 위의 등급으로 제가 또 똑같이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일단 금방 제가 사용했는 모델이 531입니다. 요게 지금 8.7kg였고요. 지금 옆에 있는 모델이 541이고 9kg입니다. 300g 정도밖에 무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CC는 지금 요게 지금 41cc라서 CC로 봤을 때는 또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 제품도 제가 바로 똑같이 들고 가서 바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541 모델로도 똑같이 가시나무나 요 덩굴들 한번 잘라볼게요. 갑니다. 이야, 이거 그냥 쑥 지나가는데 잘렸어요. 이거 얘도 좀 더 잘라볼게요. 와,
지금 제가 잘랐는 것들이 풀보다는 전부 다 넝쿨이나 가지 종류들인데 아까 전에 531보다 확실하게 더 시원하게 나간 느낌이에요. 근데 무게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일체형 샤프트에서 오는 진동이 적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요. 지금 531이랑 541을 두 가지를 지금 금방 사용을 해봤는데 541이 확실히 cc가 지금 한 10cc 정도 더 높다 보니까 확실히 굵은 가지를 잘랐을 때 더 시원하게 나갔어요. 그리고 진동이 적은 거는 두 개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고 자 이번에는 525 RS 모델을 제가 들고 사용을 해볼 건데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무게가 5kg입니다. 5kg.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나왔고 cc는 대신에 25cc로 조금 낮은 편이죠. 가볍게 휴대하면서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양 핸들식입니다. 그리고 이 양 핸들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안에 하네스가 들어있어서 자 요거를 어깨 쪽에다 매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슴에 이렇게 밀어서 체결해 주시고 요 핸들 같은 경우는 입맛에 맞게끔 좌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왼쪽에 공간이 많게 돼서 나와 있어요. 요거는 자기 몸에 맞게끔 조절을 하셔서 레버를 잠그신 상태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체결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 후크에다가 걸어 주시면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초기의 무게를 제가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지지를 하고 있게 돼서 5kg라서 가벼웠는데도 더 가볍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제가 바로 가서 한번 똑같이 한번 잘라볼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벼운 게 장점이고 cc는 조금 낮으니까 아무래도 억센풀을 자르기보다는 부드러운 풀들을 자르신다던가 이런 용도로 적합할 것 같은데 똑같이 가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갑니다. 지금 25cc라고 해서 저는 가스 예초기를 떠올렸거든요. 왜냐하면 가스 예초기의 보통 스펙이 25에서 27cc 정도가 나와서 가스 예초기를 정도를 떠올렸는데 막상 잘라보니까 스펙보다 좀 많이 세게 느껴져요. 잘리는 느낌이.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어지게 한 다음에 허리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잘라주면 좋을 것 같고 조금만 더 잘라볼게요. 야 일단 와 야 지금 제가 잘랐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가시 넝쿨인데 와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cc라고 해도 제가 사용해보니까 혼다 포사이클 정도의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견차식 요 양핸들 525 모델이 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지금 허리에 지지를 해놓으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들리는 무게가 한 1kg? 1kg 정도밖에 안 오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망의 555 RX-T 모델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일단은 똑같은 양핸들 타입의 견착식이라도 이 지금 샤프트의 굵기가 제가 봤을 때 지금 2배 이상 굵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이 25cc였는데 이 제품은 지금 52cc예요. 52cc. 그래서 예초기가 50cc가 넘는 제품을 저는 처음 사용해보거든요. 금액도 이게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이에요. 쉽게 사용해볼 수가 없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하네스가 이렇게 더 튼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525 모델에 들어있었던 하네스가 이런 타입이었는데 지금 555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타입의 하네스가 들어있고요. 이것도 제가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어깨에 메고 자 이거는 허리띠도 착용을 하시고요. 허리띠 착용 가슴에 이렇게 착용을 하시고 맨 오른쪽에 여기에다가 고리에다가 똑같이 걸어주시면 되고 내리면 끝입니다. 이렇게 딱 걸리죠. 일단 무게는 525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무겁습니다. 이게 9kg가 좀 넘다 보니까 50cc가 넘는 예초기는 과연 어떤 성능을 낼까 바로 가서 또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와! 갑니다!
야, 감독님,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굵은 나무가 여러 가닥이 한 번에 지나가니까 한 번에 날아가 버렸어요. 생각보다 들었을 때는 무게가 무거운데, 하네스에다가 무게를 지지해서 허리로 왔다 갔다 하니까 자를 때 크게 뭐 부담스럽다는 느낌 아니거든요. 그냥 뭐 이런 가지들은 여러 개가 붙어 있어도 지나가면 다 잘린 느낌이고요. 지금 이 엄지손가락보다 굵은 요 나무도 한번 잘라볼게요, 제가. 자, 갑니다. 야, 지금, 야, 진짜 뭐. 시원하게 나가버리네요. 이게 지금 하네스의 역할이 제가 사용을 못 해봤을 때는 뭔가 배부식이 더 편할 것 같다 생각했는데 막상 지금 525나 555 모델을 사용해보니까 허리로 움직이니까 훨씬 편하네요. 이게 양핸들이. 양핸들의 어떤 장점이 느낌이 와요. 555 모델은 진짜 진짜 센 것 같습니다. 소리부터가 와. 아니, 금방 이렇게 흙을 다 치고 들어가도 힘이 줄지 않네, 힘이 줄지 않아. 진짜 제가 이제껏 써봤는 엔진 예초기 중에서 가장 셉니다. 지금 50cc가 넘어가는 엔진 예초기의 성능이 이만큼이다. 요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가지 제품 모두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531, 541 모델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지금 금액이 한 2, 3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531보다는 541을 메인으로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았고요. 지금 525 같은 경우는 금액은 한 50만원대인데 가볍고 생각보다 힘을 세게 쓰기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남자분들보다도 여자분들께서도 충분히 이 하네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정말 가볍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가스 예초기보다 힘이 좀 센 느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555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급판대장 예초기를 알아보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55는 진짜 명품 예초기가 틀림없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벌초 시즌이 돌아오실 텐데 혹시나 엔진 예초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께는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허스크바나 엔진 예초기가 궁금하다,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께도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531, 541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요 지금 헬멧이랑 그리고 무릎 보호대랑 예초기 나일론 줄, 허스크바나 거 요 두 개가 지금 무상으로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 요 지금 두 가지 모델은 양핸들 타입이 조금 아직까지 그래도 나에겐 좀 어색할 것 같고 배부식이 좀 낫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런 지금 프로모션 하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허스크바나에서 기름통을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뒤쪽에는 투사이클 엔진 오일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휘발유를 넣으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휘발유를 주입할 때 생각보다 많이 흘립니다. 주위에. 여기 지금 보시면 락을 푸시고요. 락을 푸시고, 네, 락을 푸시고, 여기 지금 구멍에다가 꽂고, 그래서 밀어주시면 안으로 들어가서 주입이 되고, 다 차고 나면은 딱 이렇게 빼주시면 한 방울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예초기 풀고 쪼는 스패너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진짜 이 작업자를 많이 배려해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허스크바나 엔진 예초기 편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늘 안전작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